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스턴트 스쿠터 기술 중에 제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기술들이 있는데 1.8 그리고 3 그리고 락웍에 대해서 오늘 강좌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쉽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강좌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정도만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수빈이 친구가 1.8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1.8을 일단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1.8이는 호핑을 뛰는데 뛸 때 어깨를 뒤쪽으로 돌리고 시선도 뒤쪽으로 돌리면서 팍 꺾어주면 그냥 반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페이키로 쭉 진행할 수 있게. 발을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발은 굳이 그냥 호핑하듯이 점프하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발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1.8은 그냥 호핑한 상태에서 몸 전체를 그냥 반만 이렇게 상체를 먼저 돌려주면 자연적으로 다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다리를 던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호흡을 하면서 그냥 몸을 이렇게 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올려놓은 페이키를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1.8만 한다고 해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키도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1.8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락웍. 아, 어떤 친구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락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좀 해달라고 하는데 락웍 우리 건우 친구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타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웍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보셨죠? 락웍 되게 부드럽게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낮게 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의 포인트라면 우선 이 건우 친구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일단 그 모가지 부분에 무게중심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약간 스무스하게 착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착지를 약하게 하고 싶다 해야 되나? 그거를 더 중점으로 두고 하면 더 무게력이 잘 돼요. 몸을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 스무스하게 쓱하고 그거를 중점으로 해야지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팔에는 물론 힘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줘야죠. 버틸 수 있게 발을 자기 체중을 버틸 수 있게 잡은 상태에서 체중, 무게 이동을 여기 보시면 스쿠터에 뭐 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넥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선은 뒤쪽을 그냥 주행하면서 조금씩 들어보면서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 알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1.8을 했다면 그것과 비슷하게 체중을 실으면서 몸을 그냥 부드럽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내가 스쿠터를 들면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몸을 트는데 몸을 순식간에 확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앞바퀴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몸은 따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락웍은 저도 할 줄은 알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실수하는 부분을 직접 보지 않으면 제가 쉽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우 친구가
이렇게 라이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천천히 재생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몸을 먼저 던지면서 그냥 무게 중심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그냥 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그냥 돌리면 됩니다. 순식간에 확 하면 넘어지니까 너무 빨라서 천천히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락웍은 그렇게 해서 또 락웍을 하고 또 락웍 3도 할 수 있고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이 건우 친구도 되게 잘 타는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이 정도로 타려면 되게 열심히 매번 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서 이 정도로 잘 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계속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홉, 홉과 바니홉 이걸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3 360 플랫에서 360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종서 친구가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서 친구의 3 도는 모습을 두 방향으로 측면과 정면에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이렇고 정면 자 여러분 보셨죠? 저는 제가 인라인을 오랫동안 타서 스위치예요. 지금 회전이 스위치라 제가 보여줄 순 없고 제가 실패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서 친구가 3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의 팁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선 처리를 할 때 끝까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 뒷바퀴를 끝까지 착지하기 전까지 끝까지 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네. 그리고 회전은 빠르게 그죠? 한 번에 빠르게 수평으로 확 돌리는 그렇죠. 그래서 원 에잇을 아까 수빈이가 보여줬는데 원 에잇을 조금 빠르게 연습을 하면 빠르게 더 빠르게 돌리면 회전을 돌리면 3가 처음엔 안 되지만 270, 뭐 280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3가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원 에잇을 좀 자신 있게 잘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돌려서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360은 아주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홉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원 에잇이나 뭐 락웍, 3 이런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홉의 기술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작은 뭐 계단 한 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칸 뭐 이렇게 해서 단계를 올려서 이렇게 여기 친구들처럼 잘 탈 수 있게 기초 연습 튼튼히 하시고 오늘 뭐 영상 되게 간단한데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와서 가르쳐 주세요 하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영상으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잘 타는 사람이 있거나 뭐 또는 BMX나 뭐 다른 종목을 타는 친구들이 3를 할 줄 안다면 좀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스턴트 스쿠터 기초 강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 편집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빵빵 달라! 왜 하세요?